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채널은 중국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 내 시위와 관련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정부가 이를 힘으로 억누를 것인지 아니면 방역조치를 완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중국은 후자를 선택, 지난 6일부터 수도인 북경을 시작으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중국 당국은 10건의 전국적인 완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봉쇄를 해제하자 중국의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베이징이 다시 삶을 준비한다는 제목의 기사 보도를 통해 중국 국민들이 새로운 자유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밝은 내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들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때 서방 국가의 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중국의 준비되지 않은 방역 완화에 대해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후퇴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파우치 박사는 중국이 특히 방역을 완화하는 위험 요소로 노인층에 취약한 백신 접종률과 수준 낮은 중국산 백신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기준 중국 방역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60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은 86.4%에 이르지만 80세 이상 고령층은 40.4%에 그쳐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만 맞고 있는데 중국의 시노백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어 파우치 박사는 중국에게 서방에서 만든 백신, 특히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mRNA 백신을 수입해 맞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우치 박사는 중국의 이와 같은 노인 거주자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에 덜 효과적인 백신이 결합된다면 거대한 감염의 물결을 촉발시켜 새로운 변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중국에서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CNN 역시 중국이 방역 완화를 시행한 지난 7일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올겨울 중국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유행의 고통의 시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고들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서자마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웨이보를 통한 조사 결과 베이징에서만 응답자의 50% 이상이 자신이 양성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6일에는 5개의 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역시 과반 이상이 스스로 자신은 양성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카톡에 해당되는 중국의 위챗에서는 8,023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 16일 기준 51%의 응답자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답하는 등 비록 SNS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 볼 수 없지만 젊은 층의 감염 확산 정도를 추정하는 데는 참고가 되는데 실제로 북경의 거리에 나가보면 그 조사 결과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북경인데요. 전염병의 전형적인 양상인 발열, 인후통을 동반한 증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병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구하기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많은 대기줄로 약을 타기란 쉽지 않으며 이미 양성으로 보이는 환자들이 땅에 앉아 쉬는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我现在买的大多数是感冒药，普通的感冒药，还有一些这个清热、清肺、止咳的这一些东西，但这些东西已经卖的也就快售罄了。所以好多药店现在可能只剩下一种药，或者是没有。 이렇게 약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의 질병관리 통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웃지 못할 예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가자 중국에서는 레몬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값이 폭등하는 등 현재 중국 내 약품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아예 자포자기 하는 일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에서 서방 전문가들이 지적한 노령층의 확진자 증가세입니다. 최근 중국의 북경대 게시판에는 퇴직 교수들의 부고를 알리는 소식들이 10건 넘게 올라오고 있으며
청와대 같은 경우는 3페이지가 넘는 내용이 전부 퇴직 교수들의 부고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를 본 해당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최근에 감염 확산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북경 외곽 화장장에는 이미 검정색 장례 차량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그 전날 저녁부터 와서 미리 줄을 서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화장장이 부족해질 정도로 심각해지자 화장할 장소를 찾아 예약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今天到几点呀？嗯，到几点下班呀？我一宿都不休息呀。只能进三个家属啊。对，只能进三个家属。哎呀，撤吧，安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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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跑了，所以都没有人敢去啦。대만 TVBS 뉴스 보도에따르면12월11일하루에만베이징에서응급구급차를부르는전화가3만1천건으로평소보다6배나많았다고합니다대만의대기원을비롯한매체들은북경의바오머샨장례식장같은경우12개장례식장에모두90개에이르는소각로를24시간가동하고있으며지금예약을해도5에서6일을기다려야하며늦으면최소19일에서20일까지도기다려야하는상황이라고전하고있습니다상황이이러한데도지난15일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베이징에서사망자는제로라고밝히는등정확한수치를공개하고있지않습니다하지만앞으로더큰문제가남아있습니다대략한달뒤면중국에서최대명절인춘절이시작되고수억명의사람들이이동을시작할텐데만약그때까지전염병확산을막지못한다면중국은그야말로걷잡을수없는사태로빠져들게됩니다미국국가공중위생국의연구원도 CNN 과가진인터뷰에서이점을언급하기도했습니다 Well, many experts indeed express concerns that with the arrival of the spring festival, the travel season where you're going to see probably more than 200 million people right, traveling across the country, you know, that is, means the virus also going to travel.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춘절 기간 전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춘절이 지나고 나면 매일 4,500 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니다매일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숫자가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이번 춘절 기간 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방역 정책을 추진해 지금의 이 확산세를 막을지 관건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끝으로 현지에 계신 저희 교민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